백석이 번역한 작품. 그러니까 백석이 번역을 하던 때면 이 무렵쯤 옥중서신 나짐 히크메트 번역 백석 아름다운 중에서도 아름다운 바다는 아직 지나가지 않은 바다 아름다운 중에서도 아름다운 아이는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아이 아름다운 중에서도 아름다운 세월은 아직 오지 않은 세월 그대에게 내 말하고 싶은 이 아름다운 중에서도 아름다운 말은 아직 입 밖에 내지 않은 말. 감추고 있던 백석의 백석스러움이 그만 배어나오고 말았네요.